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이성이 잘 붙었는데? 어무대 쪽이 되게 잘 나왔네요, 일단은. 아이, 뭐 육어무대 가라는 거야? 어무대 잘 붙었는데. 일단 이거 먹고 사 어무대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고, 뽀삐까지 이성, 나이스. 이 벨트 두 개짜리에다가 리븐까지 있는 거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태블망의 구원까지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공한테 줄까? 근데 뽀삐한테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나는 뽀삐한테 줄래 그냥. 태블망 구원 이거 그냥 만들어버리고 리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모대 이거 오바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거 만약에 이거 드레이븐 팔고 이자복에 여기도 이겼죠. 지금 하긴 뭐 어무대가 초반에 굉장히 센 조합인데 지금 태블망의 구원까지 만들고 이성도 좀 잘 붙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레벨업을 굳이 누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승까지 하면서 5연승에다가 40원 이자까지. 아이템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풀렸죠. 어무대 이거 심장 먹으면서 좋습니다. 4코짜리 증강체 나오면 약간 가렌 먹어가지고 노려보려고 했는데 가렌 증강체 쉔 그냥 이거 먹고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쉔으로 먹을게요. 그냥 지금 육어무대 바로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넣으면은 자 이렇게 전승 우승도 노려볼만 한데요. 이러면 충분히 전승 우승 노려볼만 합니다. 일단 수호자의 맹세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 그리고 이거 좀 실수인데요. 이거 레벨업을 했어야 됐는데 잠깐만, 이거 설마 레벨업 안 했다고 지고 그러진 않겠지? 연운 하나 넣어놓을게요 그냥. 설마 어휴 야 모르가나 한방 맞고 죽을라 그래 뽀삐한테 그냥. 이 맛에 어무대 가는거지. 육어무대 받아가지고 벌써 센데 그냥 벌써 그냥 모르가나 죽을라 그러네. 한대 맞았는데. 오케이 좋아요. 이겼죠. 이겼으면은 됐어. 저스트 해프닝. 제가 이거 레벨업을 안 쳤는데 괜찮습니다. 뭐 람모스 같은거 넣어도 되긴 하는데 뽀삐 두 마리가 더 세겠다. 계속 어무대만 올리게 되는데 일단 소호자의 맹세 하나 올리겠습니다. 템이 좀 그러네. 일단은 그러면 아 레벨업 괜히 눌렀나? 그냥 레벨업 할래요 지금. 레벨업 괜히 눌렀나 했는데 레벨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무한대 팀이 저쪽에 완전 구석에 나왔네. 아 좀 그런데 이거는 좀. 용발톱 같은 거 하나 만들어버릴까요 쉔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긴 한데 쉔한테 그쵸? 뭐 좀 해주고 싶긴 한데. 뭐 여기는 도장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이거 도장 하나 또 만들려면 또 만들 수도 있겠는데? 3도장 할 수 있겠는데 여기? 후방 2열 조중격 부착 줘가지고 이거 고연포 쉔으로 만들어버려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조중격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조중경 먹고 쉔을 좀 뒤로 빼버리자 그러면. 리롤 좀 쳐가지고 쉔 이성을 붙이든 뭐가 좀 붙이고 싶거든요? 리븐 붙었고 트패? 이러면 뒷라인에 넣어도 되니까 쉔을 차라리 복사를 해버리자. 아우솔 같은 경우는 제가 치감이 있어가지고 사실 치감 이거 태블망 있어서 아우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연운을 아니면은 이거 스태틱 그 트패를 가버릴까? 스태틱 트패? 사실 뭘 가도 될 정도로 지금 잘 풀려가지고 이번 시즌이 좀 약간 스노우볼 굴러가면은 뒤집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질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연승 유지해와가지고 스노우볼이 너무 많이 굴러가지고 이미 게임은 터졌거든요? 아 쉔 이성 나이스. 쉔 이성만 붙이고 가자. 아니면은 아우솔 대신에 이거 쓸까? 신드라 쓸까요? 신드라? 굳이 치감이 필요가 없어. 뽀삐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쵸? 그냥 스태틱 트패 하나 가자. 사실 얘가 트루 데미지라서 스태틱이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쓰지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르 같은 경우는 무한대 팀 저거 뭐 딴 걸로 바꿔줘도 되긴 하는데 아유 심장 다 맞았다. 야 이거 진짜 3도장 갔는데? 진짜로 3도장 갔네요 여기는. 네 이제 신드라 날려주고 저 뭐 근데 이성 다 붙어가지고 그냥 구랩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쵸? 가렌이 솔직히 좀
가렌도 찾을 겸 이렇게 했었던 건데 구랩 가자? 특패도 이성 안 붙어도 될 것 같아. 그냥 구랩 갑시다 이대로. 이거 놓고 선이까지 받아주자. 무한대팀을 이걸로 받읍시다. 이거 뭐 특등사수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복원특패 하나 가지고 용발톱 하나 가지고 아예 밤끝을 줘버릴게요. 이거 쉔한테 아예 안전하게. 오케이 가렌 나왔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9레벨에 뭐 하나 넣을까? 이거 잔나 하나 넣을까? 50은 그냥 팔아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뽀삐가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어모대만 받으면은 얘가 제일 좋은 유닛이 돼버려. 뽀삐가 진짜로 어모대 중에서. 쉔 같은 경우는 시간에 나이프 먹어서 예외고 뽀삐가 진짜 말도 안 돼 어모대 중에서. 립은 6마리 이거 그냥 레벨업 치고 레일 그냥 한 마리 팔아버리고 잔나까지 넣어가지고 좀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가줄게요. 자 여기 아 근데 이거는 그 실록에 저거 뭐지? 아 승리의 장막. 승리의 장막 있어가지고 가렌 시식이나 좀 이런 거 안 맞겠다. 시식이 좀 면역 상태라서 5마리나 닐라에다가 아 6마리구나 닐라랑 아군 5명이구나 6명이네 그러면은. 어 잠깐만 쉔 야 이거 사거리 그거야? 아닌가? 아니 사거리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얘네 빠지면은 야 이거 설마 이거 조준경 부착 6칸 돼가지고 이거 막히는 거냐? 아이씨 미치겠네. 아니 이거 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예 왜 하필이면 무한대팀이 열로 나오냐고. 아이 진짜 미치겠네. 무한대팀 받지 말아버릴까 그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니 이거 쉔 가둬지는 거 같다 이거 그쵸? 가둬지네 쉔이. 아이 진짜 이봐 쉔이 가둬지잖아. 아니 근데 이게 무한대팀 이 구석지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특패랑 바꿉시다. 특패를 가둬버릴까 그냥? 신드라를 아니 씨 무한대팀 해야 돼가지고 저긴 나와도 운도 없지 진짜. 그러면은 쇼진 하나 먹고 신드라 하나 갈까? 쇼진 쉔을 갈까요? 얘 어차피 원거리 유닛이라서 아 구인수가 더 낫지 굳이 본다면은 쇼진보다는. 사실 얘한테 쇼진 주고 얘한테 구인수 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이거 그냥 저거 가둬버려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안 가둬지면서도 받을 수 있겠다. 무한대팀을 저걸로 받을게요 그냥. 좀 아쉽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뭐 저렇게 저딴식으로 나와버린 걸 뭐 어쩌겠어. 신드라 이성 좋아요. 아 하필이면 무한대팀이 구석에 나와가지고 진짜 아쉽네요 좀. 사실 이거 잔나 버프를 뭐 스페가 됐든 쉔이 됐든 안 주면은 그만이긴 한데 사실 뭐 뭔가 좀 그래도 받고 싶긴 하잖아 얘 캐리 덱이니까. 사실 쉔은 안 받아도 되긴 하겠다. 공격력 주문력 어차피 방어력 비례 트루 데미지라서 잔나 받는다고 뭐 세지진 않죠 데미지가 딱히. 들어가시고요. 피 20이면 저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휴 스페 뭐야 얘. 가렘 붙었고 잔나 붙었고 쉔은 뭐 삼성 물 건너 갔고 이미 신드라도 뭐 필요 없죠. 신드라 필요 없고 일단 여기서 이겨가지고 10원 이자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너무나 세.. 야 이거 죽었는데 얘? 나 너무 세게 이겼다. 너무 세다 그냥 대기. 어? 안 죽었네? 죽는 피 아니었어? 가렌도 좀 힘들 것 같고 굳이 본다면 특패 정도? 리븐도 버리자. 잔나 특패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뽀삐는 그냥 굳이 안 팔았는데 뽀삐 삼성은 힘들 것 같고 이거 뽀삐도 팔고 그냥 이거 6원 주잖아요. 40원 이자 땡기고 52원 들고 한번 리롤 마지막으로 쳐보자. 어차피 여기서 6원을 또 주기 때문에 40원 이자 딱 맞췄어요. 잔나랑 특패만 보겠습니다 삼성. 특패 블루까지 줘버릴까 그냥? 블루 주자 특패. 아 신드라 더럽게 많이 나오네 진짜. 에이 안 뜨네요. 아 이거 팔면 저거 나오고 저거 팔면 이거 나오고 되게 방향성이 없이 나왔다. 창고가 아니 상점이 그쵸. 좀 아쉽게 나왔는데 아깝다 아까워.
와 근데 진짜 어모대 초반에 이거 막 태블막 만들고 들어가시고 트럭 운영하려고 잘 풀리니까 끝도 없이 잘 풀리네 그냥. 어모대가 확실히 이게 시간의 나이프 굳히기가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이게 초반에는 센데 후반 가기 전에 중후반 단계가 좀 약간 그런데 이게 시간의 나이프가 돼가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